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평창군 개촌 정보화 마을이 평창군 도로명주소 명예서포터즈로 위촉돼 도로명주소의 홍보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개촌 정보화 마을은 군과 협력해 도로명주소 생활 속 정착을 위해 현장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되는 그날까지 개촌 정보화 마을의 활발한 활동 기대해보면서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강원도형 마을 선생님이 평창에서도 출범합니다. 도교육청은 12월 1일 국립평창 청소년 수련원에서 평창 마을 선생님 위촉식을 열고 133명의 마을 선생님을 위촉했습니다. 이번에 뽑힌 마을 선생님은 농업과 체육 등 12개 분야에서 다양한 진로 체험을 교육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는 평창마을선생님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강원도형 마을선생님의 일환인데요. 관내 학부모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선생님이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평창군은 이번에 133명의 마을선생님을 선정해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뀌는 세상 속에서 보면은 학교만의 교육으로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마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함께 가르칠 수 있다면 앞으로 더욱 훌륭한 아이들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나자라는 취지로 마을 선생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선생님은 강원도형 마을 교육 공동체 추진 계획 중 하나입니다.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복원하기 위한 활동을 맡게 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는 아이들의 정서 화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교육은 학교하고 가정에서 주로 전담을 했었는데 이제는 학교와 가정 더불어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 양육에 책임을 지자라는 뜻으로 취지로 이 마을 선생님이 시작이 되었고요. 학교에서는 어떤 지식 중심의 교육이라면 마을 선생님은 인성이라든가 감성적인 부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부분으로 다가가는 그런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위촉된 마을 선생님은 각 학교의 정규 수업이나 특강을 통해 아이들을 만납니다. 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를 비롯한 진로체험과 전문교과 협력지도 등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마을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농업과 체육, 생태환경, 요리, 인문상담 등 일반적인 교과목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12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체험이 펼쳐집니다. 저도 두 아이 키우는 엄마이고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마을 학교 선생님을 한다는 건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엄마 이야기보다는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들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또 다른 누군가가 선생님이 될 거고 저는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랑 선생님이라는 이름이지만 저희가 살아온 자연 환경에서 놀이를 할 수 있다거나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함께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동네의 아저씨 또는 아주머니의 역할로서 있었다면 이제는 지역의 또 마을의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따뜻한 세상 이야기, 더 따뜻한 사람 사는 이야기, 또 더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 그런 부분으로 아이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고 또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평창 마을 선생님은 아름다운 평창의 자연환경 그리고 풍부한 인적자원을 배경으로 학생들과 교감하길 원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마을 선생님 제도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인데요. 평창교육지원청에서는 앞으로 마을 선생님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마을 선생님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계획을 만들 것이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많은 마을 선생님을 발굴하고 이런 마을 선생님들을 학교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학교 안에서 배우는 것도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마을에 있는 어느 누구나 어른이고 아이 할 것 없이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배우는 학생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서로가 그런 거를 교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산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교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만으로 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는데요. 이번에 도입된 평창 마을 선생님 제도가 지역사회의 참 교육을 이끌어내고 마을 공동체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역사회는 마을과 교육의 상생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번에 위촉된 133명의 평창 마을 선생님이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평창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을 선사하기를 기대합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와 동계 패럴림픽 대회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노보드 빅에어 경기의 테스트 이벤트가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평창 알펜시아 스키 점프센터에 설치된 48m 높이의 빅에어 경기장에서 펼쳐졌으며 전 세계 23개 나라 91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신나는 음악 공연과 함께 공중에서 화려한 묘기를 선보이며 기량을 겨뤘습니다. 무료로 개방된 경기장에는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약 천여 명의 관중이 찾아 열띤 응원도 펼쳤습니다. 국제스키연맹과 각국 선수들은 경기 코스와 대회 운영에 큰 만족감을 나타내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평창 조직위는 알펜시아 광장에 평창 마스코트 집을 설치해 수호랑과 반다비의 탄생을 소개하고 강원도도 홍보부스를 마련해 평창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평창 보강 스노경기장으로 접근하는 주요 도로인 지방도 구간의 간판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평창군은 봉평면 면호니리 마을회관에서 보강 스노경기장으로 이동하는 주요 동선인 지방도 408호선 면호 IC에서 태기 삼거리 구간에 간판 정비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경기장 이동 구간 간판 정비 사업은 노후 불량 간판을 친환경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해 올림픽 개최지에 걸맞는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39개 업소가 사업 대상이며 업소당 가로형 간판 1개를 지원합니다. 사업은 내년 10월 완료를 목적으로 자부담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군에서 지원해 추진하며 평창군 5개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업소별 맞춤 디자인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산림의 품질 혁신과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통해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2017년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큰 나무 가꾸기 430헥타르, 어린 나무 가꾸기 250헥타르, 조림지 가꾸기 600헥타르 등 총 1280헥타르 면적에 대해 추진됩니다. 특히 숲 가꾸기 신청자를 대상으로 240헥타르에 대해서는 산림 경영 계획을 무상으로 수립해 줄 계획입니다. 산림 경영 계획은 산림에 대해 산림 자원의 지속적 생산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주가 합리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자 조림, 숲 가꾸기, 벌채, 산채 재배, 운재로 등의 시기 및 내역이 반영된 10년간의 계획입니다. 산림 경영 계획 수립 대상은 5년 이내에 벌기령에 도달되는 산림을 제외한 1헥타르 이상의 산림 중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산림 중 5년 이내 숲 가꾸기 사업을 하지 않은 산림입니다. 평창군 대화 전통시장 서포터즈가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 발벗고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일까지 대화 전통시장을 위해 활동할 젊은 서포터즈를 모집했습니다. 서포터즈는 청소년 대학생으로 이들은 온 오프라인 홍보, 시장 행사 지원, 모니터링 등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활동을 펼칩니다. 서포터즈에게는 출장에 따른 소정의 팀별 활동비를 지급하고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포상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화 전통시장 상인들은 서포터즈가 대화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평창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준공식이 평창읍 주진 1, 2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5일 착공해 11월 24일 준공됐으며 총 공사비 2억 5천만 원을 들여 연면적 398.25제곱미터로 길이 22.5m, 폭 17.7m로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이 설치 완료됐습니다. 심재국 군수는 비가림 시설이 준공돼 지역 어르신들이 날씨에 상관없이 즐거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으며 주민 화합과 체력 단련의 장으로도 이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강원도에서는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곰치와 곤드레를 활용한 강원 나물밥이 그중 하나인데요. 지난 2일 평창에서는 강원 나물밥 전문점 현판 제막식을 열고 전시회와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 현장의 모습 강수라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평창군 용평면에 위치한 정강원에서는 강원 나물밥 전문점 현판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한 2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는데요. 강원도지사가 인증한 현판 제막식을 비롯해 강원 나물밥을 소개하는 전시와 시식회, 그리고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강원도 그리고 평창군은 우수한 산나물의 주산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 나물밥 전문점은 산채 생산이 많은 산간 지역의 특색을 이용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시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향토 음식을 선보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수한 산나물의 주산지는 강원도 그중에서도 이제 평창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 나는 우수한 산나물을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그 레시피로 인해서 그 명품 나물밥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강원 나물밥은 강원도에서 개발한 오륜쌀과 오륜감자, 녹색유지 건나물 특허기술을 받은 네 종류의 산채와 표고버섯 등이 주재료로 사용됩니다. 한 그릇 안에 다양한 식감과 맛을 지닌 나물, 그리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반찬이 없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요. 덕분에 이미 그 시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강원 나물밥은 기존 비빔밥에 비해 나트륨 함량이 현저하게 낮아 저염식을 찾는 손님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강원 나물밥은 그 강원도 기후와 토양에 맞게 식자재가 특별히 개발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나물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 나물밥 전문점은 강원도 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평창군은 관내 2개 업소가 전문점으로 지정돼 강원도로부터 레시피를 전수받고 식기 구입, 조리장 시설 등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강원도 인증업소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나물밥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강원도 내 30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 평창군은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좀더 나물밥 판매 업소를 확대를 하고 또 이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홍보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펼쳐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나물밥을 맛보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앞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외식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강원 나물밥 전문점 지정을 향토 음식의 새로운 가치 창출 기회로 삼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나물밥 한 그릇에는 강원도의 자연과 풍부한 영양, 그리고 강원도민의 구수한 인심이 담겨 있습니다. 시식회 때 90% 이상이 만점을 줄 정도로 맛 역시 훌륭한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의 바른 먹거리가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해피칠백 강소라입니다. 평창군 밑한면 율치리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촬영 세트장에 지방 상수도 공급 공사가 마무리돼 관광객들의 수돗물 이용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횡길이 소재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이 특색 있는 판매와 주민 문화활동 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평창경찰서가 동절기를 맞아 관내 노인들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예방, 보이스피싱, 노인학대, 물품 강매 사기 예방법 등을 동영상 자료를 통해 교육했습니다. 평창군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이동 구간 간판 정비 사업 사업비로 국비 2억 4,700만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해피 700 평창 군정방송을 마칩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